더불어민주당이 장흥과 완도, 순천 등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자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 결과입니다. 장흥군수 후보로는 김성 후보, 완도군수 후보로는 신우철 후보, 순천시장 후보로는 오학은 후보가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안심번호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됐습니다. 당초 민주당 후보로만 7명이 출사표를 던진 뒤 불공정 논란을 빚으며 재경선까지 치렀던 장흥군. 민주당 김성 후보가 무소속 정종순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한 사순문 후보와 본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결선 투표에서 패한 곽태수 후보는 김성 후보가 경선 결과를 SNS 등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완도군수 선거는 신우철 후보가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 나섰던 김신 후보는 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순천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오학은 후보에게 패한 민주당 허석 후보는 결과에 불승복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강진군수와 무안군수 후보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당원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됐던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는 모레 발표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